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6회 국제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국제 반려동물 영화제가 화려한 개막 속에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현장 소식 이승은 아나운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6회 국제 반려동물 문화축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개막식과 영화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장 소식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반려인구가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7일 제6회 국제 반려동물 문화축제 및 국제 반려동물 영화제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JN파크 호텔 및 을왕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10월 7일에서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국제 언론인 클럽, 국가유공자 행복나눔재단에서 주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언론포털통신사 아나운서 이승은입니다. 김재수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축제가 개최됐는데 총괄 대표를 맡게 된 계기와 축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2016년도에 이 국제 반려동물 영화제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회째를 저희가 주최 주관을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맡아서 총괄 대표를 현재 맡아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행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는 전 세계 54개국에 305편이라는 많은 작품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이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내년부터는 같이 콜라보해서 더큰 행사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능가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욕심을 내봅니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평화를 모토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제 반려동물 문화축제 고문으로 있는 양승조 전 충남 도지사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자, 오늘은 양승조 전 충남 도지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축제에 참가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그 국제 반려동물 문화축제의 상위 고문으로 있습니다. 따라 상위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이 축제의 성공과 또 성공을 기원해서 참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또 이런 성공을 위해서 오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행사 운영과 관련한 소감과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섯 번째 맞이하는 문화축제인데, 이런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한 문화 형성과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 이 축제가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가면서 더욱더 성숙되고 우리가 국민에게 인식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대 행사로는 국제 반려동물 산업전, 국제 반려동물 패션쇼, 국제 반려동물 사진전, 기부천사 클럽, 희망 나눔 콘서트 등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제6회 국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과 확산이 이뤄지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널리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6회 국제 반려동물 문화축제 첫째 날 현장에서 KBPS 이승은입니다.